오랜만에 놀러 나왔는데 비가 이렇게 이럴 수 있나요? 아 그래 파란 하늘 지지 마. 날씨 요정아 빨리 이리 와라. 파란 하늘 그래 지금 지지 날씨 요괴가 왔네. 날씨 요괴 왜 세울까? 아 다 왔어. 다 왔는데 씨유 피자도 있네. 어 신기하다. 응. 여기서 일단 뭐 좀 먹자. 얘기를 하고 합시다. 아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네요. 아니 호두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음식점도 못 가고 그치? 여기서 그냥 먹겠습니다. 네. 빨리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아 아참 여기가 비델 비델 어 그래 아니 알았어 어, 알았어 어우 땅굴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 네 어서오세요. 헤이팝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도착했는데 비가 와요. 예 네, 저기 보이는 파란 하늘만 믿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 참 지금 이쪽에 불이 켜져 있죠. C05번 카라반을 저희가 오늘 이용할 예정입니다. 아 참 아쉬워요. 지금 좀 일찍 왔어요. 사실 3시간 일찍 와서 저희가 간단하게 요기하고 요 앞바다 가가지고 낚시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낚시는 개뿔이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신발을 여기다 놓으면은 비 올 때 다 젖어요. 그래서 신발을 안에 지금 그 신발장 안에 들여놓은 상태고요. 요 밖에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가 그 바베큐 하는 곳인데 저기 보이는 바다뷰도 너무너무 이쁘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테이블이랑 의자랑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있고요. 여기에 그릴 있죠. 이거 2만원 추가해서 그릴 이용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화롯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개인 화롯대 사용은 불가능하고 그 옵션가로 3만원 정도 더 추가 결제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하, 참 안타까워요. 예. 자 그러면 C05번 카라반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헤이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헤이맘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와가지고 또 이렇게 숙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헤이파파님. 네 맞아요. 자주 좀.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요즘 날씨가 너무 시원해지고 좋아서 원래는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강아지와 함께 포도와 함께 이제 카라반을 가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알아봐서 오게 됐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돈 내 산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애견 동반 호두가 같이 왔어요. 호두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라반이고요. 네. 여기를 선택한 이유 여기 뷰를 한번 봐주세요. 짜자잔. 와 저희가 오늘 하늘이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예약할 때 비 소식이 없었는데 하루 전부터 갑자기 비로 바뀌더라고요. 하하. 네. 아, 비 그친데? 아까보단 좀 네, 비가 그치고 있어서 그래도 구름이 좀 걷히면 좀 훨씬 더 아름다운 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널찍한 침대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 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 TV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물 안 사오셔도 돼요. 정수기가 카라반마다 한 대씩 다 있어서 냉온 정수기예요 거기다. 그래서 무겁게 물 안 사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작게 남은 화장대 이거 방석은 저희가 가져온 거예요. 호두 겁니다. 아, 네.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식기류는 메인 인포메이션에서 무료로 네.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패드, 대면 패드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요. 비가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비가 오니까 여기 신발을 벗어놓으니까 신발이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봤던 것처럼 여기에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짐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물놀이 하려고 이제 수영복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도 뷰가 참 좋아요. 여기는 저희가 C열이에요. 저희는 이제 맨 위층인데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모든 카라반에서 오션뷰가 보장이 된다고 해요. 보인다고 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이런 그 잔디밭 쪽도 뷰가 좋더라고요. 여기 주방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식기류 있고요. 어, 네. 여기 수건도 다 있어요. 어, 수건이 거기 들어 있었구나.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냄비도 있습니다. 스텐 냄비 두 개에다가 도마 그리고 칼 그죠? 그리고 밑에 후라이팬까지 쟁반도 있네요. 네네. 고무장갑이랑 칼도 다 있고 식기류 퐁퐁 다 있어서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인덕션인데 지금 보니까 하이라이트네요. 인덕션이 아니고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냉장고 작게 저희가 지금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냉장고 있고요. 하, 그리고 저희가 이거 TMI인데 바다 낚시를 해보고자 지렁이를 사왔는데 지금 비가 와서 바다 낚시를 못해서 헤이파파가 슬퍼요. 슬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자레인지, 포트, 밥솥 다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온수 탱크가 있더라고요. 오, 크네. 네, 온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온수 빵빵하게 쓸 수 있겠다. 네네. 그리고 여기가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되게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와, 화장실 깨끗하네요. 네. 그리고 바닥이 타일이 아니어서 강아지들 배변 씻겨내기도 좋은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환풍기도 잘 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짜잔! 어메니티도 들어있습니다. 아, 뭐뭐가 들어있어요? 샤워젤, 샴푸, 바디로션, 컨디셔너, 그리고 치약.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지원이 말처럼. 아, 샤워타월도 있네. 샤워타월도 있고요. 그래서 세면도구, 뭐 폼클렌징 요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편하게 먹을 거랑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4, 5인까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기 이제 그 퀸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2층 침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층, 2층인데 1층에는 전기요가 깔려 있고요. 여기 그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전기요로 온도 조절할 수 있게. 그러네, 있네. 아, 그렇구나. 똑똑이네. 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네. 여기 이제 패드랑 이거 2층 침대가 있습니다. 아, 이거랑 같이 잘 것 같아.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자, 거기 한번, 뷰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닫고 싶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열 수 있게. 아하! 아~ 좋네요. 방충망이요. 오! 좋네. 오, 좋네. 오, 좋네. 여기도 그게 되겠네? 이렇게? 어? 이것도 방충망이 되네. 아, 방충망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 이렇게 하면 가리고. 오, 그러네. 이걸 바늘로 갈라. 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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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면 이제, 오. 그렇지, 짜자잔. 좋네. 여기에 자석이 되어 있네. 맞아요. 좋네, 좋네. 이 에어컨도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금방 23도, 지금 23도죠. 에어컨도 최신형 같은데. 금방 내려가네. 신형 같은데 좋은 거. 그렇네. 너무 시원하고 쾌적하고 아주 좋습니다. 귀여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또 가족인 호두랑 같이 올 수가 있어서, 애견 동반 카라반을 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뷰도 그리고 카라반의 상태도 다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사실 3시부터 입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조금 이제 돌다가 아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1시에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아 조금 얼리 체크인을 살짝 기대를 하고 왔는데 1시간에 2만원씩 추가를 하면 얼리 체크인 또는 레이트 체크인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저희는 어차피 비 오고 물멍도 못할 것 같아서 2시간 얼리로 해서 추가금을 내고 왔는데 처음에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만큼 저희가 여기를 이제 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술쌤 전화 왔어. 어머! 씨, 나 아까 전화 전화 안 했어? 깜빡했다. 저 오늘 쉬는 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어디를 왔는데 전화를 드린다고 해놓고, 어머,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아,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도 연락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제가 아까 오면서 전화한다고 해놓고 아이들하고 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조심히 잘 다녀요. 네, 감사합니다. 캠핑카라반. 이게 우리 그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뷰델 카라반 C05 카라반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전화는 편집. 그리고 이따가 이제 비가 좀 그치면 밖에서 조금 돌아봐 드릴 텐데, 밖에가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외 수영장도 크게 있고, 또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데 거긴 또 미온수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거기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밤에 또 여기 뷰가 되게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따 한번 또 비가 좀 그치면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비가 그치면 호두도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데 참. 그래. Few moments later. 자,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다행이야. 내려와, 무서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돼, 무서워. 안 돼? 응, 무서워.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던지는 걸로 하자. 등대 색깔 왜 이렇게 예뻐? 8,000원 주고 샀어요, 8,000원. 첫 개시. 오! 오! 귀여워. 괜찮아요? 근데 먹이 주머니가 없네. 그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온 거 그냥 여기 넣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뒤집히든 뭐 어떻게 되든. 예.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밧줄이 없네요. 졸업 구성 같았을 때 안 되겠다. 이거 없으면 인공으로 써야지. 없으면은 이거 쓰면 됩니다. 튼튼하네. 그죠? 네네. 여기다 먹자. 그래서. 무서워. 혼난다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한테 혼나? 아저씨 혼난다. 혼난다. 혼나? 응. 아저씨 혼난다. 조심해, 발 조심해. 네. 자. 자, 많이 잡히길. 제발. 조심해. 오! 기대된다. 일단 잡으면 여기다가 제가 넣어가지고. 제발. 제발 잡혀라.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처음이니까 뭐 어디에 던져야 될지도 잘 몰라요. 맞아. 그냥 한번 던져놔 본 거고 뭐가 잡힐지 궁금하죠? 너무 기대된다. 자, 열정의 바다 낚시. 지렁이도 갖고 왔고요. 지금 힘들어요. 난리가 났네. 잡았어. 뭐가 걸린 거야, 그냥 바닥에? 뭐가 아까 눈 선도 했거든. Few moments later. 멋있다. 가볼까? 재밌겠다. 가자. 자, 수영장 입구. 아직도 비가 와요. 물 따뜻해? 따뜻한데? 물이 따뜻해 여기.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부나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도 따뜻하네 이 정도면. 여긴 깊네.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지? 뭔 상관? 아니 무슨 수영 다니는 데가 개여물 해.
비 오는 날 수영해보는 거 처음이지? 하나, 둘, 셋! 왜, 호두? 먹고 싶어? 우리 함께 있는 거라도 고마워요, 호두. 길게 불이 있으니까. 돌돌돌하네. 야. 원래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오. 이런 표면이면 이런 색깔이 나와. 아 이런 색깔이 나와야 돼? 그 따개비 같이 표현. 따개비 같이?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 따개비네 따개비 같이. 아 따개비랑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 설탕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야. 이야. 진짜. 설탕 있는 곳 먹어보면 그냥 쫄깃쫄깃하고 그 따개비처럼 돼 있는 곳 먹으면 따개비 그 바삭바삭하는 편 우와 완전 마스터네 너 진짜 마스터 마스터 마시멜로 먹기 마스터 이야 아빠 좀 고마워 아빠 맛을 한번 보세요 이야 한번 맛보겠습니다 제가 겉이 바삭해? 겉이 겉이 바삭해? 그럼 정상인데. 오. 짠짠. 와. 이야. 어, 뜨거. 그 뜨거워도 맛있는 거니까 괜찮아. 우와. 오. 얼마나 잘 됐길래. 이게 맛있지. 영혼을 한다 진짜. 진짜. 마시멜로 마스터예요. A few moments later. 어, 떨린다. 후, 제발. 제발, 제발. 어? 안 나와. 어? 헐. 야, 조심해, 여보, 빠진다. 헐. 아이고. 어. 하이. 하나도 없니 어떡해? 와 진짜 거대한 거 진짜 거대한 거 이거 초거대다 야야 봐봐 저 뭐 너무 객관 거야 객관 거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잡니? 어 지금? 그냥 아니 그냥 용기 있게 잡으니까 잘 잡혀 오 마이 갓 이거는 다음 기회에 야 이게 쉽지가 않네 그래도 객관 거는 갑시다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는 오 보인다 보인다 야 잘 잡지 10kg에도 진짜 잘 잡는다 갑시다 Thank you.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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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운모래 해변에서 낚시를 좀 했는데요. 아, 도저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됩니다. 예,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냥 철수하려고요. 이제 지금 애들 바지가 다 젖었어요. 낚싯대가 무색하네. 아이고,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는 바람을 맞으며 밖에 앉아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칼국수를 좀 먹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여기 이렇게 묶어놓을 데가 있네요. 윤칼국수입니다. 여기서 진짜 한 2시간, 3시간을 지금 했는데 하나도 못 낚았어요. 아쉽지만 이번 간포 여행, 사실 여기는 포항으로 넘어왔는데 간포 카라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 소중한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똥성게예요? 껍데기. 이야. 가자.